오늘 사촌 언니네 집 가는 날이라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눈도 안 좋고 해가지고 항상 영상 찍을 때 좀 들이대가지고 찍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찍어가지고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좀 멀찍이 좀 떨어져가지고 앵글에 제 상반신이 이렇게 다 담기도록 찍어볼게요. 영상 편집하는데 얼빡샷도 아니고 왜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서 들이밀고 찍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TV로 제 영상을 보는 애들이들도 있더라고요. 좀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덜 부담스럽게 저를 담아보겠습니다. 사촌 언니 아들 제 조카가 다음 달에 돌잔치를 하거든요. 성장 영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돌잔치 때 그 식장에 띄울 이 영상을 만들어 주기로 했거든요. 언니한테 부탁을 두 개를 했는데 동영상을 가로로 찍어달라고 했어요. 세로 영상은 비율이 안 맞아가지고 안 예뻐요. 그래서 쓸 수 없어서 유튜브 찍는다 생각하고 무조건 가로로 찍어라 그렇게 찍어달라 했고 이제 영상 파일을 잘 추려서 메모리 카드에 담아서 나한테 전달해달라 했는데 언니가 옮길 줄 모르겠답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다 써봤는데 휴대폰에서 컴퓨터로 파일이 안 옮겨진대요. 언니 휴대폰은 아이폰이고 집에 컴퓨터는 윈도우라서 영상 파일이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전송이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맥북을 들고 출장을 가기로 했습니다. 또 언니가 네일샵을 준비하고 있어요. 네일도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사람 손에다가. 그래가지고 연습하라고 손도 내어주기로 했어요. 저도 네일 안 한 지 오래됐고 언니는 연습하고 저는 이제 공짜로 네일 케어 좀 받고 둘 다 좋은 거죠. 제가 이번에 구입한 자크미스 모자인데 아직 택도 안 뜯었거든요. 오늘 딱 개시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개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눈 잘 안 보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푹 눌렀어 쓰는 그런 모자인데 저는 너무 안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옛날부터 어른들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이마를 까야지 인물이 산다고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마를 조금 드러내서 써봤어요. 사실 이렇게 쓰면은 모자의 기능 자외선 차단 효과는 1도 없어요. 그냥 머리카락 싸게 그래도 이것만 잘 보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애노르 맨투맨에다가 검은색 카고 치마를 입어봤습니다. 치마는 품절된 제품이고요. 오늘의 포인트는 이 주황 색깔 양말이에요. 자크미스 커팅식을 거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도 챙겨야 되고 짐이 많거든요. 가방을 뿌옇게 들고 가려고. 치킨 커리 하나랑 앉아 어? 아니 또 들어 오래 박재우 먹어 근데 애기도 키우면은 카메라 같은 것도 하나씩 사야 하던데 애들 찍는 용도로 캠코더 관심 없죠? 핸드폰 있는데 뭐 굳이 근데 캠코더 있으니까 나 최근에 보니까 재밌더라 어렸을 때 생각해도 뭐 키가 쭉쭉 피어났어 열 손가락에 피 다 철철 나서 가는 거야 쭉쭉 피가 나냐고 잘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가 나는데 이건 왜 이렇게 꼬치러? 이거 근데 되게 좋은 건데 부드러운 걸로 바꾸면 안 되나? 너무 꼬치러 내 영양 상태가 안 좋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할 건데 말 애기 갈아버려야죠 아무것도 없었다는 뜻이? 왜 은퇴하는데 이제 속도가 나네 넣으면 되나? 이제 본격 디자인이요? 디자인을 보면서 할 거야? 어, 봐야 된다
신기하다. 다른 사장님들은 이거 다 꺼내놓고 하던데 미리 준비해가지고. 아, 지금 미리 준비했거든요. 가만히 계세요. 손님한테 왜 이렇게 지금 밥이 급하거든요. 왜 색깔이 없냐. 3시간 걸렸다고 얘기해도 돼? 응. 화났어? 응. 친구가 서울에 출장을 가가지고 1박 2일 동안 메로를 봐주기로 했습니다.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침부터 친구 집에 왔고요. 오늘까지 영상 편집을 못하는 건 제 계획이 없었는데 네, 한 90% 정도 완성이 돼서 영상 편집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사촌 언니한테 받을 내일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 단축하는 연습을 좀 하라고 했거든요. 진짜 사람 손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연습 상대? 연습할 만한 그런 사람 손을 구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언니가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봐 달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친구 집에 출장 내일을 한번 오기로 했거든요. 또 4명의 시간을 또 맞춰야 돼가지고 아마 한 달은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항상 부어있긴 한데 오늘 더 부었거든요. 제가 아침에 약간 오열까지는 아닌데 엉엉 울었거든요. 울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졌어요. 온 이유를 말하면은 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은 참고 나중에 이거 웃으면서 헤헤 그때 그래서 울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온 그거를 또 생각하니까 또 갑자기 또 약간 살짝 올라오는데 오늘 또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영상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야, 불어. 불어. 뭐야, 너. 야, 왜 이래. 그만해 메로 놀랬어. 수름 싸우지 마. 조용히 해. 수름 일로 일로. 편집하고 있었는데 배고파가지고 아침을 챙겨 먹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네 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신 파김치가 있거든요. 여기 앉아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고 있는데 자꾸 냉장고에 있는 파김치가 생각이 나가지고 계속 배가 고프더라고요. 라면을 끓여가지고 파김치를 좀 조지고 다시 마저 영상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누가 똥 쌌어? 이수름, 네가 똥 쌌지? 네가 똥 쌌지? 똥 싼 사람? 아니 똥 싼 게 똥개. 똥개. 똥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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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왜 올라갔어요? 여기 왜 올라갔어요? 위험하게. 소미 내려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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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 싼 강지. 똥 싼 강지. 간식 줄까? 간식 줄까? 메로 맛있어? 하이파이브 V 하이파이브 V V V V 하이파이브.
광고 메일이 하나 왔는데 댓글 작업 요새는 댓글 작업해주는 업체도 있네요. 이 업체가 제안해준 가격에 제가 이제 결제를 하면은 영상에 찐 구독자인 것처럼 댓글을 30개 정도 달아준다고 합니다. 연예인들이 막 악플보다 무서운 게 고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해보니까 물론 악플 달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플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좀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도 생기는가요. 얘들이들이 댓글도 많이 남겨주고 해서 너무 고맙고 회사에서도 얘들이들이 댓글을 많이 남겨주는데요. 얘들이들 덕분에 업계가 살짝 많이 올라갔잖아요. 나중에 얘들이들 다 떠나고 댓글도 없고 그러면은 유튜브 하는 재미가 진짜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또 생각하면 왜 사람들이 박수칠 때 떠나라고 하는지 또 알겠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이별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고 제가 그렇다고 지금 이별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저 댓글 업체 메일을 보고 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소름 일로와. 소름 일로와. 술은 일로 술은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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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로 일로와 이 술은 영상 편집 마쳤고 썸네일까지 뽑았습니다. 아까 라면 먹었는데 또 배가 고파서 배달을 시켜볼까 합니다. 셀프 마라탕이라서 제가 재료를 하나하나 다 추가를 해야 돼요. 얼갈이 추가했고 청경채 추가했고 불고기 넣고 느타리 넣고 팽이버섯 넣고 저는 뭐 넓적당면 분모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넘어갑니다. 두부도 안 좋아해서 패스. 옛날 소세지 배달 최소 금액이 11,900원인데 11,800원 담아서 100원 모자라가지고 뭘 하나 더 넣어야겠어요. 비를 때문에 좀 늦게 해가지고 파김치를 가져왔습니다. 거기서 뭐해요? 일로와. 영상 편집 다 하고 영상 업로드 예약 설정까지 마쳤습니다. 기본적으로 손맛이 없는 타입이신가 보다. 딸 같아서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만 해버렸는데. 나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못하면. 가차 없지. 처음부터 잘. 원래 얘들이 가져온 베레로세 먹어볼게요.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죠. 식당. 선생님 먼저 가세요.
외로 가자. 와, 내일 비 온다고 해가지고 바닷가 산책 갔다 오려고요. 와. 술을. 싫어. 매로 싫어. 제가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집에 돌아가고 있어요. 빨리 와. 빨리 와. 바닥 보지, 그. 그렇게 그녀는 딱 한 번 알렉스의 범죄에 가담하게 됩니다. 내로 뭐해? 내로라. 내로라. 서류 절차를 진행하고 체크머는 이제 레리와 헤어지게 됩니다. 제가 휴대폰 충전기를 안 들고 와가지고 어제 저녁부터 배터리가 나가서 본의 아니게 지금 디지털 디톡스 하고 있네요. 눈이 완전 꿇어가지고 어제보다 더 부었네요. 휴대폰이 안 돼가지고 노트북으로 하고 있거든요. 카톡도 노트북으로, 인스타도 노트북으로, 유튜브도 노트북으로 하고 있어요. 신선한 공기로 온몸을 가득 긴장을
모두 내보낸다고 상상해봅니다. 서울의 스포츠 모임을 받아봅니다. 오만에 남아있는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 빼내어봅니다. 오른손 등 바닥으로 왼팔은 하늘 위로 쭉 무릎과 골반은 정면 향하게 해봅니다. 오른팔 하늘 위로 쭉 뻗으며 가슴을 활짝 열어보세요. 내쉬며 테이블 자세로 돌아옵니다. 어깨에 몸무게를 푹 실지 마시고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머물러봅니다. 가슴 옆에 손을 쉬며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힘든 분들은 무릎을 살짝 굽혀주세요. 호흡을 깊게 척추와 골반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중량을 늘어봅니다. 상체 앞으로 숙입니다. 가면만 내려갑니다. 골반의 자극을 느끼실 거예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호흡합니다. 천천히 상체 올라옵니다. 다리 앞으로 쭉 뻗고 탈탈 털어봅니다. 왼손으로 오른 무릎 잡고 숨 마시며 척추 위로 길게 오른손 끝으로 바닥 밀며 척추 세워주세요. 눈은 편안하게 감습니다.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저는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입가에 기분 좋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눈 깜빡깜빡 떠주세요. 나마스테. 나마스테. 이 지퍼가 애착베개, 애착인형, 애착담요 같은 친구한테 중요한 애착 지퍼거든요. 제가 이불 털다가 이거를 떨어뜨려가지고 허다닥 쪼아왔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이불 털다가 이게 떨어져가지고 친구가 쪼았거든요. 이게 진짜 꼬질꼬질해가지고 고장난 지퍼인 줄 알고 몇 번 버렸거든요. 버리고 친구가 다 쪼오고 했어요. 자기한테 엄청 소중한 애착 지퍼라고 절대 건드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손을 안 대는데 아무튼 그래서 호다닥 쪼아왔고요. 이게 좀 빨아가지고 널어놔야겠어요. 일단 상위권으로 끝내고 싶어요. 많이 먹고 가는지. 적당히. 수롬이 네가 있을 때는 어디 있었어? 침대. 맞죠? 그니까 다 장성했어. 막내딸이 고3이고. 나 헬스장에서 약간 소리 있는 없이 그냥. 외로움. 메로워, 내려가. 안 돼. 메로워. 안 돼. 사람이냐고. 내려가세요. 친구가
서울에서 좀 늦게 내려와서 부산 도착하면 새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통 터치하고 오늘은 진짜 집에 기어 들어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늦는다 해가지고 일단은 친구 올 때까지 메로 봐주고 오늘도 친구 집에서 자고 내일은 진짜 집에 가려고요. 아무튼 갑자기 저희 유럽 다녀온 거 생각나가지고 사실 항상 생각은 해요. 제가 친구랑 유럽 다녀온 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됐더라고요. 1주년 기념으로다가 유럽여행 시리즈를 정주행하고 있습니다. 피렌체 편에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저때 진짜 여행하는데 너무 힘들고 영양 상태도 안 좋고 하루에 막 2만 보씩 걷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쏙 빠져가지고 저때 진짜 뼈밖에 없었어요. 몸무게 막 43kg. 앙상하다 진짜. 저때는 진짜 사람들이 인종차별도 너무 심하고 쳐다보는 것도 너무 기분 나쁘게 많이 쳐다보고 그래서 진짜 싫었는데 1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안 좋았던 기억도 다 미화가 돼가지고 추억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돌아와서는 유럽 진짜 별로다, 유럽 진짜 비추, 동남아 최고 이랬는데 한 1년쯤 지나고 나니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운 마음까지 들고 제대로 못 놀다 왔잖아요. 저희가 잘 못 놀고 잘 못 먹고 와가지고 아쉬운 마음도 크고 지나고 보니까 또 왜요? 왜요? 시간이 이렇게 또 흐르니까 그만해! 시간이 또 이렇게 흘러. 헤이! 1년쯤 지나고 나니까 다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운 마음도 들고 그래요. 저희가 쇼핑몰 가고 왔거든요. 관광 명소 이런 데도 많이 안 가고 맛집 이런 데도 많이 안 가고 그래가지고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막 그립기까지 한 그런 여행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인식표야? 인식표 없으면 우리 벌금 내야 돼. 잠깐만. 이거 온 거 맞아요? 아 귀여워. 뭐 하고 있었어? 뭐 하고 있었어? 트레이 목걸이 생겼어요. 커플 목걸이. 하트. 하트다. 음식이들아 앉아. 음식이들아 잠깐만 기다려. 앉아. 그럼 앉아. 그럼 앉아. 어 이빨 보인다. 앉아. 술 이빨 앉아. 보인다. 그럼 앉아. 그럼 앉아. 앉아. 옳지. 잘했어. 옳지. 기다려. 아이고. 아유 맛있는 냄새 여기까지 나네. 맛있나 이 술을. 빨리 다 먹었네. 씹긴 씹었나. 사이즈가 괜찮나? 괜찮아. 자신 없나? 니가 지금 골라달라 하잖아. 이거 입어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적자는 걸로 줘. 아니 그니까 나를 위한 코디라고 생각하고. 아니를 그냥 옷만 빌려줘 그냥 옷을. 수친이 밥 사준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보는 거지? 어 나 진짜 오랜만에 봐. 한 달간 안 해. 점심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나도 오랜만에 막 여행 가고 싶어. 맞다 맞다. 나는 진짜 한 두 달 만에 뵙는 거 같은데? 저기 봐. 이렇게 안녕하세요. 샷! 샷! 샷스가 좀 맛있네요. 나도 점심 때문에 별로 안 봤는데. 이러고 또 못 먹어. 돼지갈비 오랜만에 먹어. 나도. 돼지갈비 오랜만에 먹어. 다 맛있어요. 네, 저희 소스 직접 만들어요. 마포트 요구에 마포트를 먹는 거. 마포트. 아, 맥주 한 잔 더 하세요. 우와, 우와. 나랑 거는 뭐 하대?
아유, 커피 먹자. 들어갈까? 춥다. 오늘 안에 고르나? 통일해 그냥. 맞아, 맞아, 맞아. 니 마음을 씌워. 니 사니 비하. 알겠어. 이렇게 해. 나 봤어. 그 사람.